2013 K리그 클래식 개막 이후 가장 긴 휴식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창단 이후 최대 위기를 할 부진의 늪에 빠진 대구FC. 첫 승에 대한 부담과 비난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지난해에 비해 너무 아쉬운 성적에는 여러 원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클릭스포츠에서 서관 기자가 짚어봅니다. 13경기 동안 얻은 승점은 단 5점. 승리 없이 5무 8패를 기록하며 전반기를 마감한 대구. 이미 지난해 강등된 광주부터 같은 하위권인 강원, 대전과 함께 이른바 대대광광으로 불리는 대구의 2013년은 잔인합니다. 중간에 8게임 하고 나서 감독을 교체한 것도 바로 그런 저희들이 감독 선임이나 또 훈련이나 선수들 이 편성, 조각하는 여러 가지 그런 과정에 조금 부족함이 많았다 이렇게 반성을 합니다. 이런 대구FC의 한계는 터키 전지훈련부터 예견됐다는 분석도 있지만 국내 여건을 볼 때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더 어려워 보이는데요. 대구FC의 숙소와 가장 가까운 훈련장인 이곳 대구스타디움 보조구장. 대구FC는 이 공간을 6월 한 달 동안 단 6번, 그것도 하루에 2시간씩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구스타디움 인근 원룸에서 지내는 대구FC 선수단은 훈련을 위해 매일같이 대구시의 운동장들을 떠돌아다녀야 합니다. 그나마 어느 공간이든 오후 2시간씩으로 제한된 훈련 여건. 이런 환경에서 경기력을 높이기란 여간해서 쉽지 않습니다. 강릉 축구장, 그것도 스타디움, 또 우리 시민운동장 이런 데서 훈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렇게 시간을 변경해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면은 저희들이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지자체의 예산 지원 규모는 비슷하다고 하지만 훈련 환경에서는 분명 차이를 보이는데요. 강원이나 대전도 보유했거나 곧 완공 예정인 클럽하우스가 없다는 점은 자유로운 훈련 여건을 지니지 못했다는 점에서 특히 아쉽습니다. 잘 활용해서 시하고 협조해서 다소 불편한 건 하더라도 2, 3년 동안은 운영을 잘해서 활용을 잘하는 쪽으로 강등권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살아남는다면은 장기적으로는 클럽하우스를 만들어서 소년체전 등 각종 전국대회를 치르며 훈련 여건은 더욱 열악했던 대구FC의 2013 시즌. 들쑥날쑥한 장소와 제한된 시간 탓에 경산까지 찾아가 훈련을 치러야 했는데요. 경기당 관중 동원에서 리그 전체 3위를 기록 중인 대구FC에게 올 시즌 성적의 안타까운 만큼이나 시설 지원에 대한 협조는 아쉬웠던 대목입니다. 목포로 떠난 전지훈련에서 공간의 자유로움과 함께 기량 향상을 꾀하는 대구FC. 대구시와 시설관리사업소도 이젠 시설 보호라는 이유로 통제부터 고민하는 갑의 위치가 아닌 시민구단의 고민과 당 등에 대한 위기의식을 공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클릭스포츠 서건입니다.